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습니다. 단기 영향 점검하겠습니다.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오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일단은 글로벌 증시하고 상품 시장까지 영향이 지금 있는 겁니다. 상황 어떤지 좀 봐주십시오. 안녕하세요. 네, 일단은 지금 현재 우한 폐렴 감염자가 2,846명 정도가 되고요. 사망자는 81명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. 이게 이제 어젯밤 기준이고요. 중국 정부는 지금 100명 정도는 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. 결국 이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 경기가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글로벌 전체적인 주식시장을 강타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, 중국 정부 그 국무원은 춘절 연휴 기간을 원래는 1월 24일부터 30일인데 2월 2일까지 사흘 더 연장하기로 결정을 하면서 중국 본토 시장은 2월 3일날 개장하는 것으로 발표가 났습니다. 결국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의 심각성을 보고 있다라는 점에서 더 이제 시장에서는 좀 패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. 한국 같은 경우는 직격탄을 받을 수 있는 중국 관련주들이 좀 급하게 내려오는 모습입니다. 저희는 일단 이 신종 폐렴으로 인해서 중국 경기에 얼마나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뭐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를 보면 대부분 한 2, 3개월 뒤에는 진정이 되면서 주식시장이 완만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렇지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뭐 충격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. 어떤 특징주들이 일단 뭐 관련된 마스크나 이런 관련주들은 오르고, 가장 직격탄을 받는 거 국내 증시에서 아무래도 중국 관련주죠? 네, 맞습니다. 저희가 중국 관련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번 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, 이 우한 폐렴 위기가 좀 커지면서 이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확대되는 것 같습니다. 특히 좀 급등을 많이 했었던 화장품주, 그리고 면세점주 관련해서는 많이 내려오고 있고요. 일단 과거에 이제 사스랑 가장 비교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, 사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한 2주 정도 동안은 중국 관련주들이 낙폭을 많이 했습니다. 한10% 이상씩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. 또 이런 화장품주나 면세점주 외에도 뭐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같이 중국 쪽 노선이 있는 대형 운송주들도 같이 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한 2주 정도까지는, 최대 2주 정도까지는 중국 관련주들이 좀 지지부진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, 뭐10% 이상 낙폭이 과대할 경우는 오히려 이제 진정이 됐을 때 점진적으로 좀 상승하는 패턴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뭐 수혜주라고 하는 거는 백신주들이 이제 좀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는데,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단기적인 테마성 이슈가 크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을 것 같고요. 지금 상황에서는 펀더멘털이 견조한 종목들이 낙폭이 과대할 경우에는 우리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시장에 미치는 기관의 영향력으로 보면 뭐 사드 같은 경우는 사실 한 3년 고생하다가 지금 이제 좀 개선이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. 근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금융시장을 강타합니다만, 이게 이제 몇 년간 이슈는 아니다. 몇 개월 정도는 일단은 과거의 경험상은 긴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관련주는 중기적으로 보면 괜찮게 본다는 말씀이시고요. 미국의 FOMC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돼요. 뭐 금리 결정은 금리를 오르거나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. 어떤 게 관전 포인트가 됩니까? 네, 오히려 주식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한다면, 사실 이 우한 폐렴 이슈보다는 저희는 FOMC의 그런 정책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일단 미국 시장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.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PMI가 계속 반등을 하고 있고, 이 2년물과 10년물의 스프레드 역전 현상도 지금 다시 진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, 사실 페드 입장에서는 완화적인 정책을 계속 더 강하게 밀어붙일 이유가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죠. 그중에서 이제 이번 FOMC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동안 레포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유동성을 좀 풀었었는데, 이 부분을 이제 다시 회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은 1분기까지는 유동성을 좀 확대하는 정책을 지속을 하겠지만, 2분기부터는 만약에 경기가 계속해서 좋아지고 레포 시장도 좀 안정화된다라고 한다면, 2분기부터는 자산을 좀 축소시키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오히려 이 부분이
앞으로 시장에서는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뭐 단기적으로는 일단 1분기까지는 괜찮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예, 레포라는 게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이죠.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금리를 올리거나 이러진 않겠지만 유동성은 조금 죄다는 신호가 나올 수 있다. 네. 그런 거 나오면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이신 거죠? 네. 예. 이틀간에 이제 FOMC를 주목하면서 보겠고요. 실적 발표가 이제 막 되고 있습니다. 국내 기업도 지금까지 삼성전자나 현대차 실적이 사실 좋게 나오면서 기대감이 있었는데요. 실적 관련해서 이번 주에 주목할 기업들이나 포인트는요? 네, 일단 4분기는 통상적으로 워닝 쇼크가 나오는 게 맞고요. 또 지금 컨센서스를 보면 계속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결국 4분기 실적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요. 저희는 이런 어닝 쇼크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닝 턴어라운드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4분기까지는 안 좋지만 내년 1분기부터는 기저효과로 인해서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는 거는 거의 대부분 아는 사실이고요. 특히 어닝 턴어라운드가 이제 쇼크에서 턴어라운드 으로 갑자기 변할 때는 오히려 이 턴어라운드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실적에 중심으로 이제 전략을 세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거는 뭐 반도체 계속해서 저희는 조정시 매수 전략 추천드리고 있고 여기서 실적 중에서 가장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 효과가 큰 업종은 자동차입니다.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기에는 펀더멘털이 굉장히 2020년에 견조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내년까지도 좋기 때문에 지금 우한폐렴 으로 뭐 조정을 받고 있으나 펀더멘털이 견조한 걸 확인을 하면 오히려 화장품 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뭐 LG 생활건강은 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조정이 이제 급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예, 오히려 이제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 이후에 관심 가질 종목을 말씀을 이제 해 주셨고요. 앞에 FOMC 얘기했고 그 밖에 또 글로벌 일정 가운데 체크할 거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시장 전략까지 마무리해 주십시오. 네. 네, 일단 뭐 이번 주는 뭐 특별한 이슈는 없고요. 우한폐렴이 네.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지켜봐야 될 이슈일 것 같습니다. 당분간은 좀 조정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과도한 낙폭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. 글로벌리 네. 이제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경기입니다. 결국 한국 시장도 그렇고 글로벌 시장도 그렇고 2020년에 저희가 상승세를 이어간다는 가장 큰 조건 중에 하나가 경기가 개선된다라는 부분이고 미국 GDP 같은 경우도 2.1%로 이번 주 발표가 될 텐데요. 시장이 예상하는 정도 2%를 상회하는 수준 양호하게 좀 발표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유로존 PMI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기준선 50은 여전히 하회하겠지만 전월 대비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미국이나 유로존 그리고 한국 수출 이런 식의 경기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부분을 확인을 한다면 결국에는 이런 테마적인 이슈들이 점차 진정이 되면서 주식은 다시 상승 흐름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는 아무래도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요. 실적에 입각한 전략이 유효한 것 같고요. 그렇게 본다면 반도체, 자동차 그리고 화장품주 중에서는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아모레퍼시픽이나 네, LG생활건강 추천드리고 있습니다. 네. 예, 신종 코로나에 따른 금융시장의 반응들이 단기적으로는 뭐 굉장히 거칠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. 과거의 사례들과 함께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.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지수 한번 확인하겠습니다. 일단은 뭐 시장 충격을 그대로 받고 있는 상황이죠. 코스피가 2.5%가 밀리면서 순간적으로 2200선 밑으로 좀 내려왔고요. 코스닥은 앞서 3%대 하락이었는데 오히려 낙폭을 조금 좁혔습니다. 예, 오늘 좀 하루는 영향권에서 좀 오르락내리락 할 것 같습니다. 출발 마켓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예, 긴 호흡으로 시장 보시면서 잘 대응하십시오.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.